자, 이번 주 실검 1위 아이유 장기하 열애.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. 대한민국 삼촌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. 국민 여동생 아이유 씨가 사랑에 빠졌습니다. 아이유 씨와 사랑에 빠진 그 행운의 오빠는요? 아, 만나요, 저랑도! 인기 밴드 장기하와 얼굴은 장기하 씨였습니다. 지난 8일 두 사람이 올해 3월부터 열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는데요. 보도 직후 아이유 씨는 팬카페를 통해 장기하 씨와 2년째 열애 중이라고 정정하며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. 장기하 씨 역시 아이유 씨를 첫눈에 알아봤다고 하죠. 아이유 씨가 아주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라며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이 운명적인 첫 만남은 언제였을까요? 장대라 특별 초대석 아이유 씨 모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. 당시 아이유 씨가 유독 수줍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. 이거 원래 이러지 않나요? 네, 네,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. 이런 모습 보여서. 아니, 아니, 그 굉장히 그 또 서탈하고 솔직한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우리 대본에 있는 질문은 안 해요? 그러게, 제가 여러 가지로 오늘 그 지금 대본 저희 작가님들도 좀 죄송하고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죄송한데. 네. 아, 이런 거 요즘 아이유 씨 만나면 그렇게 다들 동공이 풀리고 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던데 저도 좀 그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. 혹시 나를 좀 좋아하는 거냐? 자, 그렇다면 두 사람의 데이트는 어땠을까요? 둘 다 얼굴이 잘 알려진 스타라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. 장기하 씨 같은 경우는 그 지인에게까지 비밀로 할 정도로 조심스러워했고요. 아이유 씨 경우에는 민낯으로 입국을 했다가도 장기하 씨 집을 찾을 때는 뭐 모자나 마스크로 위장템을 사용하기도 했고요. 장기하 씨 역시 아이유 씨 집을 찾을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렸고요. 주인 시선을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뮤지션 커플이다 보니 음악 공연에서 만남이 자연스러웠습니다. 지난 9월 아이유 씨가 소극장에서 게스트로 섰는데요. 장기하 씨가 맨 앞줄에서 관람을 했다는 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. 지난해 장기하 씨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 씨가 몰래 스탠딩으로 관람을 하다가 관객들에게 사진이 찍히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. 세계의 싱어송라이터 커플 장기하 씨, 아이유 씨, 앞으로도 예쁜 사랑하세요.